안녕하세요. 도술 대감님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물론 이 우리가 손님을 상담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있고,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인간사에 살면서 우리가 50 넘게 살면서 봐왔던 사람들,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 터득한 거지 그런 것도 있고, 그거 봤을 때 보통 보면은 마른 사람, 마른 여자들, 그리고 피부가 좀 거무띠띠 하면서도 윤택한 피부가 있어요. 피부가 그런 사람들이 특히 또 남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꼭 가서 어디 가서 뭐 잠자는 걸 떠나서도 그저 같이 커피라도 먹고 대화라도 하고 막 떠들고 옆에 항상 남자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. 그리고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갸름한 여자들 이제 갸름한 여자들. 그리고 왜 우리가 웃는 것도 그냥 타고나게 웃을 때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. 막 웃을 때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감기는 사람이 있잖아. 애들도 그렇고.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눈 웃음이 아니고 어떤 인위적으로 눈을 이렇게 싹 감으면서 약간 감으면서 웃는 여자분들이 있어. 그런 분들이 또 특히 옆에 남자가 있어야지 돼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. 그리고 이제 유난히 우리가 뭐 그냥 갸름한 얼굴이 아니고 턱 끝이 유난히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들도 또 그쪽 부류에 좀 속한다고 봐요.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오리궁둥이 그러지. 엉덩이가 약간 오리궁둥이인 사람들, 여자들 약간 그런 사람들도 남자 좋아한다 이래. 그리고 또 옛날부터 하는 소리이지만은,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람들 경험해서 봤을 때 또 다리가 가늘고 발목이 가는 사람, 그런 분들이 또 특히나 이 남자를 옆에 항상 두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.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바람기도 좀 있을까요? 당연히 있지. 항상 이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, 남자를, 여자보다는 옆에 남자를 가까이 할 수밖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, 사주들이. 그건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보면 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. 있다 보면 술 한잔 먹다 보면 술김에도 그래지고, 또 말하면 감성적인 말을 막 하다 보면 그 감정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, 이거 무슨 19, 20살 시절로 내 나도 모르게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에 그 순간에 그 기분으로도 거기에 빠져들고, 그래서 사건 사고가 또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고, 이제 사주에 문제가 있어서 남자를 정말 아무 남자나, 내가 술 한잔 먹으면 미쳐서 아무 남자나 옆에 두는 여자들이 있어요. 그건 사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. 그거는 뭐 여기에 요런 해당 사항이 없이 뭐 뚱뚱하든 뭐 발목이 굵든 뭐 사주 자체 문제가 있어서 아무 남자나 또 그러는 경우도,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. 풀순 있죠. 그렇죠. 그런 건 거의 귀신 노름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청춘에 죽은 조상들, 시집이나 장가를 못 간 조상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은 몸에 실려서 다른 사람을 탐하고 장난치고 노느냐고.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일단 첫째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. 뭐 그 여자가 한눈을 안 팔게, 그 남자분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면은 그 여자가 한눈을 안 팔게 오로지 나만 쳐다볼 수 있게끔, 뭐야 뭐 항상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먹고, 그리고 정말 피곤해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. 첫째는 내가 노력해야 돼. 노력해야지 되고. 근데 노력으로도 정말 안 된다, 한 번, 두 번, 세 번 내 눈에서 이건 뭔가가 걸렸다, 찍혔다, 그러면 뒤돌아서야지.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면은 그거는 그 여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, 그거는. 그러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돌아서야지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 50 먹어가지고 그 가고 나 여자 그러고 나서 또 가버리고 나면 그때 어떡할 거야. 나이 먹어가지고 혼자 외로이 빈방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세 번 정도 기회를 주고 세 번도 넘어서면 그때는 과감하게 딱 내가 돌아서야 돼. 내 인생을 찾아야 돼.